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방정식. 방정식 중에 무슨 방정식?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미분 방정식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상. 그 일변수,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하고 있어요. 이변수라고 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니고 이변수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상미분 방정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y 프라임하고 y가 들어가고 뭐 상도 안 들어가고 이 형태 이게 이제 1차 또는 1개 미분 방정식 뭐 1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1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1개 상미분 방정식, 1차 상미분 방정식 요거에 대해서 예, 풀이법을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얘 떼고 얘 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건 필요 없고 요거 두 개 이렇게 근데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이게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이게 함수일 때까지 확장을 좀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떤 함수다. 그래서 px 그리고 y 그 다음에 요게 책에 qx 돼 있었나? 책 qx 뭐 얘는 여기서도 상관없고 이쪽에서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건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표기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 차수가 1차 그리고 기본 함수 그리고 함수와 함수 한번 미분된 그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y라는 놈이 어떤 함수인가 이거를 이제 찾는 게 목적인데 요거 이제 풀이하는 해법 자체가 요 상태에서 지금 이게 풀리면 나머지 이게 1중에서 얘가 있는 거는 얘가 있는 거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분방정식 2차 미분방정식 여기서 근의 공식 있죠? 그죠? 근의 공식이랄까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 B, C가 뭐 주어지면 거기에 다 되는 거잖아. 그죠? 뭐 A가 0이라든지 B가 0이라든지 C가 0이라든지 물론 A가 0이면 2차 함수 안 되겠지만 그래서 B가 C가 0이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를 풀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Y가 어떤 식이 나오면 거기에서 PX와 QX가 각각 들어가지면 그죠? 네, 그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되면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든지 모든 1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한 게 여기서 이제 하기 위해서 요 상태에서 바로 이게 되는 거면 상관이 없고 바로 요게 어떤 거를 미분한 형태가 바로 안 되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뽑혀줘가지고 UX를 뽑혀줘가지고 전체에다가 다 뽑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ux 곱하기 y를 미분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쪽에 있는 놈은 뭐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qx 될 거고 여기에 ux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UX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왜 여기에서 전체를 뭘 하면 된다?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을 하면 미분해서 적분한 거니까 그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적분이 될 거야 왜냐면 QX 뭐 UX 이거 전부 X에 관한 함수니까 그죠?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일단 뭐 적어놓을까?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돼? 이거 대충 적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상수항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이제 Y는 할 거니까 UX 분의 1
이렇게 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Q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μx는 어떻게 되냐면 뭐 μ라고 여러분들 편하게 표현. 요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뭐에 의해서 요거 px를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얹어. 그죠? 요렇게 하면 얘가 구해진다고 했지. 그렇게 되면 얘 이제 y에 대해서 다 구해지는 거. 이해가요? 요게 이게 1차 또는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법이야. 저걸 암기하거나 외우라 이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런 메커니즘으로 프로세서로 이제 돌아가는 거. 저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거 곱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두 개 함수로 곱해진 거의 미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죠? 그 작업만 여러분들이 되면 그 뭐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화 시켜서 쭉 이렇게 한번 정리.